생기냐면 볼이 자신에게 향할 때 자, 일단 또 때려냅니다. 좋아요. 길게 네, 길게 보내셨습니다. 손흥민 따라갑니다만 볼이 메흐디 칼리 골키퍼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잔디가 좋... 황인범이 왼쪽으로 보내줬고요. 짧게 내주고 돌아 들어갑니다. 좋은 동작이에요. 머리 칩니다. 한번 쳐놓고 슈팅! 잡아내고 있는 메흐디 칼리 골키퍼입니다. 네. 칼릴 골키퍼도 몸이 상당히 좋은 선수죠. 네. 자, 우리 몸을 한번 치고 나왔을 때 각이 좀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스피드를 내주겠습니다. 줘야 돼, 줘야 돼, 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슈팅 막힙니다. 나왔어. 빠르게 나와서 잡히는군요. 아, 지금 전개 참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황희찬 선수가 친구들한테 이게 욕심 안 내고 잘 봤어요. 네. 아, 하지만 이번 슈팅이 워낙 각도가 더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각도상은 물론 이제 개인기량으로 가볍게 벗겨냅니다. 안쪽으로 밀어붙여 돌아섭니다. 황희조 오우. 예예예 멈췄어요. 멈추다. 예예 예. 물론 충돌이 있긴 있었지만 네네 일단은 황희찬 선수가 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좀 위험했기 때문에 예. 주긴 하는데 지금 황희찬 선수 뭐냐면 네 자기도 쓰려고 했고 그래서 잔디가 지금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미안하다고 합니다. 예예. 예. 네. 뭐 결과적으로 부닥쳤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 플레이 정말 좋았거든요. 이거 황희찬 선수 너무 잘 돌았어요. 네. 네. 볼이 흘렀기 때문에 공격수는 도전. 근데 멈추려고 했죠. 예. 그렇죠. 미끄러졌어요. 예. 자기도 알고 좀 미안하다고. 네. 네. 공격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리바운드 볼 되면 도전하죠. 그렇죠. 아 이게 너무 잘 돌았는데요. 네. 네. 그리고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조금 더 많이 보여줬었던 황희찬 선수였었고요.